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2부에 이렇게 또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2부에 찾아와 주신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일단은, 예, 오늘 2부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와꾸티, 예, 이제 여름 서머 리미티드 에디션이 여러분들 완성이 됐는데, 이거 여러분들이랑 좀 약간 상의를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앞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찰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뒷면이 좀 약간 시청자분들이 무랄라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앞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에 드시죠, 여러분들. 노관심이라고 하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백장이기 때문에 노관심이라고 하는 그쪽, 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2시의 데이트 김봉준입니다. 조금 이따 하죠. 예.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사연을 계속 다른 분들이 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예. 눈치 빠른 분들은 지금 사연을 다 보내주고 계는데, 어떤 사연이냐. 어떤 사연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들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 예, 봉빠기 형님, 누님들, 이거 좀 봐주십시오. 11시에 와꾸티, 내일 이제 신청하러 갈 텐데,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와꾸티 여름 리미티드 에디션 100장이 나옵니다. 100장이 나오는데, 오늘 11시에 이벤트 몇 분을 추첨을 통해가지고 이제 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제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뭐 사연, 뭐 웃긴 사연들이 있다. 아니면 진짜 좀 약간 진지한 사연들이 있다. 그런 거 있으시면은 바로 여기 khm1902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주작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작일 수가 있는데, 주작 아니더라도 저에 대한 가난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저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우 재미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면 이런 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번에 이제 라디오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라디오가 한번 망했었거든요. 이제 2시의 데이트 김봉준입니다. 이제 새벽 2시에 좀 약간 조근조근하게 하면서 이제 신청곡도 받고 뭐 이러면서 좀 약간 내가 이제 평소에 보여줬었던 이제 봉준이와는 다른 이제 여심을 잡는 그런 방송을 했었는데 개망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왜 망했냐면 이제 사연을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일단 사연 다 자체가 일단 다 주작이었고, 그리고 채팅창에서는 어떤 걸로 반응이 됐었냐면 다 치킨으로 도배가 됐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완전히 하드코어 할 때라 가지고 제가 이제 막 치킨 먹고 이제 무국물 한 10개 시켜가지고 맨날 이제 무국물 이제 맨날 먹고 막 그랬었던 그때 시절이라 가지고 완전 그때 완전 도배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도배된 걸 이제 잡고 이제 모비스타가 이제 강퇴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약간 찰랄하게 라디오 컨셉. 왜냐면 이제 제가 맨날 보여드렸던 시끌벅적하고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그걸 오늘은 좀 약간 숨겨놓고, 아, 봉준이가 이런 매력도 있어? 봉준이가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구나. 어떤 거냐? 이제 라디오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노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송 보러 가시고요. 일단은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사연이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개 넘게 왔습니다. 방금 전이 아니죠. 한 15분 전에 이제 공지를 올렸는데 벌써 와크티를 받기 위해서 한 20개 넘게 왔습니다. 예. 2시 탈출. 그때는 좀 약간 선비 기질로 갔다가 이제 막 그랬었는데, 2시의 데이트 김봉준입니다. 예, 그랬었는데, 오늘은 약간 2시 탈출 봉준쇼 같은 느낌. 예, 2시 탈출 봉준쇼 같은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 망하면 바로 이제 술 먹방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예, 이거, 왜니 장점을 버리고 왜 노잼 컨텐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도 이제 좀 난캠들 하는 거 보니까, 개꿀 빠는 거 보니까 존나 꿀 빠는 거 한번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아, 진짜로. 여러분들. 왜냐면, 뭐 그냥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채팅 올라오는 거 그냥 이렇게 읽어주면서, 그리고 또 이게 뭐 사연 오는 거 그냥 이렇게 읽어주면서, 그냥 이렇게 별풍 쏘면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시 쪽에 이제, 막 적어놓고 꿀 빠는 거. 저도 한번 꿀 빨아보고 싶었습니다. 예? 저도 한번 꿀 빨아보고 싶었다고, 여러분들. 예.
남캠 비하가 아니죠. 그냥 그건 팩트인데 뭐가 비합니까, 여러분들. 예.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오늘 한번 예, 이 컨텐츠를 하고 만약에 이 컨텐츠 오늘 컨텐츠를 하기엔 그렇고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라디오 이거 망한다. 눈물에 먹술 먹방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그리고 오늘 이거 좀 약간 반응이 좋아서 일단은 이걸로 시청자 수를 찍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이걸로 시청자 수를 찍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봉빠기 형님들이랑 이제 소통하면서 아, 봉빠기 형님들이 이런 것도 할수 있구나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반응이 좋으면 이하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예. 새로운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컨텐츠라고 하기에보다는 이제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이제 와꾸티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100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소통하는 합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365일 방송님께서 또 예, 1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자, 일단 이 사람들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뭐 폭동 이러는데 일단 잡고 갈게요. 예, 이 사람들 좀 잡고 갈게요, 여러분들. 예, 잡고 갈게요, 잡고. 모기 잡듯이 잡고 갈게요, 잡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예, 사연을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사연 메일 6시 쪽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죠, 5시 쪽이죠. 5시 쪽에다가 아니죠, 7시죠. 7시 쪽에다가 살포시 예,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제 평소에 말하는 톤보다 엄청 다운이 될 겁니다. 어떤 톤이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시의 데이트 김봉준입니다. 잘할라하다, 잘할라해. 자, 여기에다가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어떤 사연이냐? 제 방송 이제 에피소드, 제 방송을 통해서 예. 아니다, 인간 봉준이를 통해서 뭐 실제 에피소드들 예,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신청을 했는데 1등이 되면 아 1등이란다 당첨이 되면 뭘 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와쿠티 리미티드 에디션 여러분들 이겁니다. 별빛이 내린다. 이게 이제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샘플링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샘플링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하얀 색깔로 해가지고 지금 샘플링 자체를 이제 하얀 색깔을 이렇게 했는데 아니 여러분들 파란 색깔 하면 괜찮지 않을까? 형님들? 어? 파란색은 별로야?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그거거든요. 별빛이 내린다. 이제 리미티드 이제 에디션인데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들 왜냐면 와쿠티 기존의 와쿠티랑은 좀 달라요. 예, 좀 약간 이제 캐릭터성이라 가지고 괜찮은데 이거 같은 거 여러분들 여기 뒷면이 좀 약간 심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여기 뒷면이 좀 약간 심심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제, 이 뒷면에, 이 목 부분, 이제 등이라고 하죠. 등 부분에 이제 이게 살짝 이렇게 올라가. 이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등 부분 보시면은,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 저기에다가, 뭘 박으면 좋으려나? 뭘 박으면 좋으려나? 자, 일단은 등번호를 박자고 M7을 박자고. 아니 아우리또 형님 혹시 보고 계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M7을 받게끔 가능하나요? 예. 친필 사인을 넣어달라고? 야, 내 사인 받아서 뭐 하냐? 형님들 내 사인 받아서 뭐 해? 내 사인 뭐 받아서 뭐 하냐? 솔직히 말해서. 사인 내 사인은 좀 약간 무랄라하지. 내 사이드 뭐 별로 받아서 상품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또 밖에 나가서 입기 굉장히 좋을 겁니다. 왜냐면 티셔츠 자체가 엄청 비싼 거라서. 예. 내가 봤을 때 M7 뭐라고?
야야야 민지야, 너도 그러면 너도 바로 줄 수가 없어. 민지야, 이거는 왜냐면 이게 편법이기 때문에 너를 바로 줄 수가 없다. 너도 사연을 올려라, 받고 싶으면. 너도 사연을 올려. 너도 받고 싶으면 사연을 보내. 너도 바로 줄 수가 없어. 이게 100장밖에 없어서 너도 바로 줄 수가 없단다. 알겠지? 어? 너도 바로 사연을 올려라.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그러면 뒷면에다가 M7 이렇게 하는 게 나으려나, 형님들? 어? 엠세븐? 하지 마. 그냥 냅두는 게 낫다고?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왕쿠티 이 에디션 이제 여름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이거는 100장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늘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연,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시는 분들 딱 7분만 드립니다. 예, 딱 7분만 드리는데 그 7분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머지 3분 오늘 10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머지 3분은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예, 복발이 아닙니다. 복발이 아니고 여성분들은 특혜 우대를 조금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성분들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니, 여러분들, 보팔이 아니라, 왜냐면, 이제 여성분들이 내 방송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 내 방송 비율이 진짜 한 9대 1 아니겠냐. 아, 9대 1도 뭐야. 99대 점1 아니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도 이제 사연을 많이 보내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폭동하지 마라. 아니, 이 새끼들, 근데 존나 웃긴 게 여러분들 폭동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겠어요? 여자를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여자를 좋아하지.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한 1대1로 있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누구 선택하려면 하면 당연히 여자를 선택하지. 그럼 여러분들 남자를 선택해요, 여러분들? 예? 이건 인정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연을 좀 많이 보내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저기 7시 여기 보이는 대로 바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 야, 렉 걸리냐? 야, 렉 걸려? 야, 렉 걸, 야, 좀 캠이 렉 걸려, 형님들? 봐봐. 렉 걸려? 어? 더 흔들어 봐라고? 아씨, 렉 걸려? 렉 걸려? 어? 아니, 이 새끼가 미쳤나, 씨. 더더더더더가 아니라 렉 걸리냐고 물어봤는데 왜 계속 더 세게 흔들어라고 해? 어? 아니, 렉 걸리냐고. 아니, 여기서 봤을 때 렉이 존나 걸려서 그래. 아니, 진지하게 렉 걸리냐고. 아니, 흔들어가라고? 자, 렉 걸려? 또 걸린다고? 씨발, 왜 걸리냐, 이거? 렉이 있네? 왜 이러지? 맞지, 좀렉 있지? 왜 이러지? 렉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일단은 렉 심하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네. 렉 심하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자, 일단, 얘들아, 근데 내가 하나만 말할게. 내가 좀 잠시만 올릴게. 너희들 매니저 왜안 바꾸냐? 팬님? 어? 아니, 뭐, 시청자들만 다 바꾸라고 하고, 너희들 왜안 바꾸는데? 무비스타랑, 블랙이랑. 너희들 왜안 바꾸냐? 어? 왜그전 팬닉 달고 있냐고. 아니, 안 쪽팔려, 진짜로. 아, 야, 한번 달아보면 좀 괜찮다니까? 어?
아니 이게 좀 솔직히 말해서 달 때는 좀아 씨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우리 쌤아네님 또 하나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쌤아네님 또 하나 선물 감사드리고요. 예 이게 또 달아보면 또안 쪽팔려. 지금 달아본 사람 인터뷰 한번 바로 해볼게. 여기 보면 어딨어 어딨냐. M7 대가리. M7 대가리는 지금 달아보니까 어때요? 우리 누원이 또 세계 선물 팬가입 너무 감사드리고요. 달아보니까 어때요 M7 대가리님. 예? 뭐라고? 잠시만. 야, 이거 팩트냐, 이거? 방금 다단양 방에서 M7 달고 채팅 치다가, 뭐야, 봉준이 오빠 팬딩 있어? M7이네. 설마 그거 맞아? 계속 웃더라, 안 할래. 아, 우리 또 누원이 또 7개 감사드리고요. 야야야 야 M7 다 떼. 아씨 생각해보니까 이게 뭔 짓이냐. 하지마. 아씨 곰애들이 자신있게 바꿔주세요. 대가리니 맞아 맞는 말이야 진짜. 곰애들이 좀 자신있게 바꿔 그래야지 안 쪽팔리지. 어? 곰애들 바꾸라고 자신있게 바꾸라고. 무튜브님은 그럼 왜라고 하는데, 무튜브는, 야, 이게 더안 돼. 아, 민지는 안 돼. 민지는 이게 좋잖아. 무튜브 이렇게 하는 게. 그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고, 야, 하, 좀 뭐, 매니저들, 곰애들이 좀 이렇게 솔선수범 해가지고 바꿔야지. 이제, 사람들도 다 바꾸고 그럴 거 아니냐.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9로 가자고. W9. 면도 트랩 보여달라고? 오케이. 나 면도 트랩 좀 연습했어. 내가 보여줄게. 예. 예예 면도 파이널 메이드 탑 610. 이 곡이 끝난 뒤날 기다리는 건더 높은 위치. 도키 앤더 카이가이 연결 거리 희선 멜로디 나 쇼미 의사에서 내려지고 완전 정도 터빈 터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빨리 솔선수범 해가지고 빨리 해라고. 어? 솔선수범 해서 빨리 해라. 알겠지?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갑시다. 와, 근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4페이지까지 있어. 지금 사연이 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와, 사연 읽어보자. 가자. 사연이 지금 4페이지까지 있어요. 좋네요. 너무 좋고요. 왜냐면 오늘은 여러분들 시청자 수에 그거 안 해도 돼. 연연 안 해도 돼. 왜냐? 오늘 만명 넘게 찍었기 때문에 오늘 이미 할거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새벽은 좀 소소하게. 아우, 너무 지렸고. 가자. 오늘 귀뚜라미 잡는 방송으로 만명 찍었고. 너무 좋았고. 가자. 아, 이 새끼, 뭐라고? 사연 하지 말고, 플스 하자. 나가, 씨! 새끼가 미쳤나, 진짜, 씨. 자, 여러분들, 일단 사연 읽으면서, 그리고 전화로도 이제 바로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전화로도 이제 바로 받을 거기 때문에 사연을 있으신 분들은 전화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일단 첫 번째 사연부터,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첫 번째 사연. 첫 번째 사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야, 근데 이거 주작에서 올리지 마라, 진짜로. 주작에서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주작에서 보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전화 컨텐츠 하실 때 전화했던 삼태기 친구 자퇴생 김종찬입니다. 제가 뭐 나쁜 짓을 해서 자퇴한 건 아니지만 1년 정도 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진짜 행복한 일이 형 방송 보는 겁니다. 잠시만. 야, 이거는 이거는 사연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내 방송 보고 느낀 점이잖아. 아, 이거는 좀 약간 무랄랍니다. 예. 오! 그래, 이런 거 좋네요. 일단 제목 자체가 봉주리로 인한 활력소 및 성공 후기. 일단은 뭐 자기가 성공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예, 왔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후기. 이런 거 좋잖아. 성공 후기. 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시청해온 봉빠기 봉저씨라고 해야 되나요? 29살 봉저씨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 처음 봉주님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로 지친. 얘들아, 도와주라. 좀 도와줘라. 진짜로. 야야, 내가 좀 다른 스타일로 좀 방송 한번 해보자. 좀 도와줘라. 아직 술 시키기에는 너무 이렀다. 좀 도와줘라. 좀 도와줘. 아직 술 먹방하기에는 너무 이르잖아.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사연 하나도 안 읽었어. 사연 한 조금만 읽어보다가, 아, 이거 좀 약간 무랄라해진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이 채팅창이, 예? 받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일단 이 오늘 이러면 팬닉으로 갈 수, 아 팬닉이래 팬채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팬채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되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팬채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봉준님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로 지친 저에게 봉준 씨 방송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웃음을 자, 이런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건 넘어가고. 야, 얘들아. 그러면 이런 사연 말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 내가 여러분들 원하는 거 알아요. 또 뭐, 그 뭐야. 빠진 사람들 뭐 사진 받고. 그래가지고 빠졌으면은, 아, 그 사람 줘라. 이랬었고. 그 다음에 또 이쁜 사람 있으면 또 이쁜 사람 사진 받아가지고 또 이쁜 사람 또 보여주면, 아, 봉준이 방송 보는 애 중에서 이런 이쁜 봉순이가 있었어? 이러면서 또 주라고 하고.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 이거 원하는 거잖아. 그래놓고서 또 내가 하는 말. 이 새끼 보팔러네. 예? 그거 하라고요? 오케이. 그걸로 바로, 예. 종족 변경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역시나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받아가지고 읽으면 뭐합니까? 일단 사연 보내준 지금 한 100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로 종족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무슨 사연을 보내? 어? 종족 바로 변경합니다. 태세 변환 바로 갑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존시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예, 사진을 보내주세요. 봉순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냐? 어? 봉남이? 뭐지? 여자는 봉순이라고 하고, 남자는 봉남이? 봉빠기. 봉빠기. 얼굴 컨테스트. 얼짱 컨테스트? 얼짱 컨테스트? 얼짱 컨테스트. 오케이. 보내주십시오. 봉준 에피소드는 조시나. 인증샷과 함께 보내주세요. 인증샷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인증샷과 야야야야 무라리들 하지 말라니까. 어? 아 잠시만, 이게 왜 이렇게 렉이 있어 보이냐? 기다려봐. 왜 이렇게 렉이 있냐? 렉 없는데? 아, 그냥 내 컴퓨터에 렉 걸리나 보네.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가자. 카톡으로 하자고? 안 돼, 안 돼. 카톡으로 하면은 이게 안 돼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메일로 보내기 쉽잖아. 메일로 보내. 메일로 보내, 메일로. 메일로 보내, 형님들. 카톡이 더 낫다고? 아니죠, 여러분들. 카톡이 안 낫죠, 여러분들. 카톡 무랄라 하죠, 여러분들. 안 됩니다. 메일로 보내주세요. 예. 카톡은 보이스테로고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야, 공포 이야기 실화로 봤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 방송 처음, 뭐, 원투데이 보십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공포. 자기 실화 보내달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밥 먹고 있는데 뭐 옆에 뭐 귀신이 있었다는 둥 그리고 뭐 귀신 한 5명 잡아봤다는 둥 이런 주작 이야기로 다 도배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 이거 말고 그냥 인증으로 할수 있는 인증샷과 함께 제2의 예? 와꾸 컨테스트 제2의 와꾸 컨테스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고요. 제1회에서 누가 나왔었냐? 일단은 제1회 남자 우승자 코맨 형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자 우승자가 대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킹모띠가 제2의 여자 우승자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맨날 이제 못생겼다는 그 킹모띠가 제1의 여자 우승자라고요. 제2의 킹모띠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 제1의 우승자 킹모띠가 중요한 거는 열혈입니다, 제 방송. 예. 전 큰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몸매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제 몸매까지 이렇게 좀 찰랄라하다. 몸매까지 굉장히 찰랄라하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따돈 당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거 우승 상금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우승하는 사람 일단 와쿠티 리미티드 에디션 하나 바로 드리고요. 한장 바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킨 기프티콘 바로 드립니다. 갑시다. 인증샷과 함께 보내주세요. 인증샷은 어떻게 보내면 되냐면 EX 그러니까 EX가 그거 아닙니까? 얘 아닙니까? 봉준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봉준이라고 써가지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남자 사진도 다 봤습니다. 예. 무조건 다 보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인증샷 EX 봉준. EX 봉준이 아니라 인증샷은 EX 봉준. EX 봉준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진짜 봉빠기들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리미티드 에디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자랑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리미티드 에디션 있다. 뭐야 이거? 김봉준 그 사람 방송으로 인한 사망 사연? 아니 뭐야? 이런 사연을 왜 보내요? 저 때문에 뭐 사망을 했다뇨. 웃음 사망. 잠시만요. 야, 대박. 야, 이분 진짜인가요? 김봉준 이기고 스파키즈 들어간 썰, 플러스 12시간 만에 탈주한 썰. 이거 뭐야? 이 사람 진짜야? 사실 얘기로 풀로하려면 좀 길어서 그냥 봉준이와 인연이 생기게 된 시절만 짧게 얘기할게요. 당시에 팀에 소속돼 있던 당시 친구 얘기를 들었을 때 봉준이가 2군에서 촉망받던 시절이었다. 나도 나름 이름 있는 아마추어였고 길드 마스터 추천으로 온라인 테스트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익명 테란 게이머와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메두사와의 경기였고 차랄라 운영으로 테란 게이머를 탈탈 털어먹게 되었습니다. 당당히 오프라인 테스트를 입성. 오!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서 단체 테스트를 보게 되었는데요. 한 7명쯤 갔는데 경쟁력이 좀 무랄라했습니다. 자주 팀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봤던 준프로 테란 유저가 있어서 당연히 저 친구가 붙겠거니 하고 경험이나 쌓자고 테스트를 보러 갔었죠. 오. 주진철 코치와 이명근 감독이랑 단체로 간단히 면접을 본 이후에
테스트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난좀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먼저 할게요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포인트를 좀 딴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제일 먼저 전태규 코치님이 자기 자리에서 보라고 세팅 도와주셔서 국정근이라는 오! 야, 이 맞아 이거. 국정근 맞아. 국정근 형 있었어. 이분 진짜인 것 같은데요? 국정근 형이라는 테란 유저와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게임을 하는 스타일이 온라인 테스트와 똑같은 빌드, 똑같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겠나? 그래서 찰랄하게 똑같은 운영으로 쳐발라줬습니다. 오, 가볍게. 아, 하지마, 하지마. 아유, 씨. 하지마, 하지마. 아우, 진짜, 씨.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유. 여기로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남성 우승자, 그리고 여성 우승자. 남성 우승자, 여성 우승자, 한 명씩, 여러분들,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남성 우승자, 여성 우승자, 바로 한 명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시간이 끊임없이 흐르지 그에 따라 나네 발을 구르지 죽을 힘으로 달려도 죽을 지언정 절대로 일단은 당해 내 우승을 말을 하려면 내가 믿었던지 봤을 아니 때는 아니 일단 인증샷 보내주는 게 당연한 거고, 인증샷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거야. 사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좀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진짜 진성 봉순이다. 나는 진성 봉빵이다. 이런 거를 보내주면 이제 투표할 때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내 무릎 부너직 주님 앞에서만 꼴을 거시고 내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째려봐 그대로 위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 해답에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펜을 쥐고 세 번째는 꿈을 꿔네 번째는 의심 없이 믿고 또 믿어 그리고 기대함을 어? Just wait 그날의 시간을 야, 지금 잠시만. 가져왔다 자. 생각하고 행동해 밑바닥 야, 이런 것도 있는데? 봉준님. 이 사연은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일단 저는 서면에서 작은 고양이 카페를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때는 야킹을 하고 있는 기우다랑 흥민이 때문에 여자 알바생이 간둔 썰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꼭 전화 주세요. 어? 이거! 야, 이거 뭐냐? 잠시만, 이거 전화해볼게요. 김유다랑 흥민이 때문에 여자 알바생이 그만둔 사연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잠시만. 전화 한번 해볼게. 아, 이 번호로 전화. 아, 네, 이 개인 폰 번호지. 오케이. 한번 전화해볼게요. 네. 그때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예, 혹시, 뭐야, 진짜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아예 방송 보다가, 예. 그때 뭐, 왜 그랬었냐면은, 뭐지? 일단, 잠시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서면역 4번 출구에서 작게 이렇게 카페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진짜, 아, 사장님이세요? 네. 오, 아니, 근데 사장님이신데, 원래 제 방송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기루다 흥민이가, 저 원래 타 방송을 되게 자주 봐서, 아, 알고 계셨네요? 네. 오, 아니, 근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 그때 걔막 까맣게 이렇게 분장하시고, 누가요? 기뉴다님께서, 아, 그때 누구누구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흥민이라는 얘도 아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가 그때 알바생한테. 예. 이분도 계셨다는 것 같다고 막 해서. 아, 예, 근데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된 거냐면, 사연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예. 이렇게 분장하시고 기내사님께서 오셨나 봐요. 이렇게 막 네네네네. 같이 놀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네네. 서면에서. 아, 근데 이제 알바생한테.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예. 월요일 날 출근, 이제 화요일 날 출근하는데 와서는 제가 봉준님 방송을 보다가 예. 이제 뭐 야킹 뭐든지 어쩌네 얘기를 하길래 나이 사람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때 저희 그 알바는 좀 얼굴이 돼서 장사가 좀잘 됐었거든요. 아, 진짜요? 얼마나, 예. 근데 그 방송을 제가 보는 걸 보고 예. 이 사람들 그때 나한테 말 걸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친구랑 아, 말을 네. 걸었었다고 세명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막 흥민님도 제 방송 보여드리고 김효다님 그 분장한 거는 못 보여드렸는데 얼굴이 다르니까 그러고 나서 한 3일 있다 관뒀어요. 왜 관뒀어요? 왜 관뒀냐고 이제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사장님도 저도 그런 쪽 방송 이렇게 자극적인 방송 보면서 약간
인기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막 욕을 막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예? 아니, 나는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때 그 기뉴다님께서 이렇게 들이대실 때. 예. 이렇게 막 번호를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나 봐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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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좀, 안,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 누가, 아 잠시만요. 거의 막.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들었어요, 끄지 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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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 막 그래서, 아이, 거의 막 신고할 뻔 했다고, 술김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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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얘기를 해서 며칠 있다가 내가 만졌어요. 그, 걔 때문에 장사원이 됐거든요, 그때. 예. 근데 그 후로 제, 그만한 알바생이 안 구해져서. 네. 아니, 잠시만요. 아니, 정말 적극적이게 네. 번호를 달라고 했었다고요? 적극적으로 번호를 달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술을 네. 먹자는 식으로. 술을 먹자 했다고요? 네. 누가요? 일단 흥민입니까? 기뉴다님입니까? 기뉴다 그분이신 것 같아요. 분장하신 분이 그렇게. 와! 잠시만요. 일단은 그때 방송이 꺼졌었습니까? 아니면 방송이 켜졌었습니까? 켜져 있었어요. 아, 켜져 있었어요? 아, 아니 네. 계속 술을 먹자고. 네. 뭐 몇 명 있고. 뭐 자기 친구들도 몇 명 있고, 이렇게 몇 명 있고 하니까. 네. 뭐 끝나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뭐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막 이렇게 거부를 계속 했는데. 네. 같이 같은 방향 길을 걸었다고 이제 그때 얘기를 듣고 좀 뭐 사연 보내라 그래서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사실이에요 그 이거? 얘기를 흥민님한테도 카톡을 막 보냈었어요. 예. 그 한번 오라고 가게를. 예. 근데 뭐 그냥 일십 하더라고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보고 그냥 뭐 답장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예. 뭐지 이 사람 이렇게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 인성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뭐 이 생각도 하고. 어 뭐지? 아 진짜요? 아니 근데 그 네. 여성분이 뭐 만든 거에 대해서 예, 뭐 그런 건 좀 그런데 예. 하여튼 그것 때문에 뭐 걔를 찾으러 오는 남자들이 좀 있었거든요 가게로. 아 진짜요? 네 근데 이렇게 안 오니까 이제 관뒀으니까 관뒀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 와서. 네. 와, 아니 근데 정말 죄송한데 얼마나 이뻤길래 막 이렇게 그 남자들이 찾아올 정도였습니까? 그 바가 모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키도 크고. 어 진짜요? 네. 아 일단은 제가 이제 무엔터 사장으로서 네. 일단은 정말 죄송합니다. 예. 네. 근데 아니, 그건 뭐 괜찮은데요. 네. 아 그래서 통화를 꼭 그러니까 흥민님한테도 카톡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냈거든요. 네네네네네. 네, 네. 한 번쯤 오라고. 네. 저 얘기해보자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네네네 예, 진지하게 한번 제가 이렇게 가게를 낸 지가 얼마 안 돼서 예. 이렇게 막 양상님한테도 양상님하고는 이렇게 답장을 주고 받았어요. 한번 친구들하고 놀러 오라고 예예예 예, 예. 뭐 그런 식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알바생이 그 사건 이후로 관뒀다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진위 여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 이분은 좀 약간 주작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왠 줄 아십니까? 제가 그 방송을 봤는데 단 한 명도 이쁜 여성분이 없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주작이 아닌가. 제가 그 방송을 지금 봤거든요. 예, 제 프로 방플러로서 또 사장으로서 그 방송을 봤었는데 그렇게 이쁜 이렇게까지 이쁜 여자는 없었. 아, 우리 또 봉준이 형님. 야! 매니저들아! 봉준이 형님 보고 배워라! M7 바로 달았잖아! 솔선수범 해가지고! M7 바로 달았잖아! 솔선수범에서! 와, 나 어이가 없네, 진짜. 아이고, 우리 또 봉준이 형님 또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자, 가자, 가자. 공포 이야기 하자라고 하시는데, 공포 보여줄까? 어? 공포 보여줘? 공포 이야기하자. 그만 좀 하라고. 공포 보여줄 테니까 그만하라고. 공포하자. 아 존나 빡치게 하네 진짜. 사진이나 보내라고. 뭔 공포야. 하나도 안 무서운데 개빡치게 하네 진짜. 공포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다 주작해서 보낸다고. 뭐 씨발 내 동생이 내 친동생이 뭐 귀신이었다더니 어? 이런 막 태도 하는 얘기 계속 보낸다고. 아 나 진짜 짜증나게 하네. 자 일단 여러분들 사진 계속 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계속 보내주세요. 아 우리 또 1 더하기 1은 방주리 11개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 우리 또 실치님께서 또 1-1 11개 감사드리고요. 아, 야, 이런 주자 보내지 마라, 진짜로. 봉준씨 꼭 읽어주세요. 사진 첨부합니다. 봉준님 리액션 보고 60만원 버린 썰입니다. 이거 시다 아니, 이런 거, 하, 진짜. 이런 주작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그리고 사연을 보내라고 안 하고 지금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계속 사연을 왜 보냅니까, 여러분들. 때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전 봉준씨 고스트라이더 사건으로 방송 적기 전까지 봉준씨의 방송을 자주 봤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봉준씨의 방송을 적고 있다가 친구가 요즘 봉준씨의 재미가 물이 올랐답니다. 너무 재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 PC로 아프리카를 보기보단 모바일로 아프리카를 주로 보는 1인인데 그날도 물론 집에서 휴대폰을 들고 봉준씨의 방송을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그 한 번의 손짓은 제 일생의 일생일대의 실수였습니다. 방송을 들어온 지 5분이나 지났을까요? 치카야 그 망할 년이 사건의 발달이었습니다. 봉준씨는 그때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333개 별풍선 리액션을 하는데 입술을 캠에 갖다야 되는데 그때 그 입술을 주름 그 사이에 낀 치킨 양념 전 너무 경합스럽고 깜짝 놀라서 폰을 힘껏 던져버렸고 결국 산지 6개월 된 갤럭시 S5는 박살이 됐습니다. 와쿠티로 보상드립니다. 이러고 이제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당연히 주작이지. 이거 뭐 어디서 그 깨트렸는데 이걸로 끼워 맞추게 한 거 아니야. 이거는 주작이죠, 여러분들. 무슨 330개 리액션 보고 휴대폰을 던졌다는 게 말이 되냐, 진짜로. 뭐라고? 어? 야! 오, 이 사연 뭡니까? 또 오해영의 실사판이 제 이야기가 될 줄이야. 이러면서 여성분이 보내주셨거든요?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야, 이거 뭐냐? 오, 이런 사연 좀, 괜찮지. 또 오해영의 실사판이 제 이야기가 될 줄이야? 어? 잠시만. 또 오해영의 실사판이 내 이야기가 될 줄이야? 보자. 안녕하세요. 닉네임은 봉주리 다미입니다. 오, 봉주리 다미. 봉주리 다미입니다. 봉준님 더운데 육수가 흘리느라 고생이 많다고 하기에 너무 집돌이셔서 가름이 아니오라 제가 오해영의 실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 같아서요. 길어도 읽어주세요. 오! 전 22살 부산 사는 휴학생 한 여자입니다. 2년 전에 20살 신입생 때 4살 많은 오빠랑 연애를 1년 넘게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학교가 가까운 터라 헤어지고 나서도 마주친 적이 좀 있었어요. 이거는 저도 예, 좀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헤어지고 좀 마주치면 좀 약간 못 잊어서 몇 번 연락 온 것도 뭐 그러려니 하고요. 저도 못 잊어서 몇 번 했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탈퇴했던 페이스북을 다시 재가입해서 전남친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어요. 솔직히 궁금해서요. 새로운 여친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건 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람? 제 이름이 흔한 이름이진 않잖아요. 저랑 이름이 같더군요.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진짜 혼자 소리치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렇다 치고 현 여친이 이 상황을 알면 얼마나 개빡칠까요? 어? 이거 주장인 것 같은데? 아니 잠시만요. 일단 봉주리 다미님. 봉주리 다미님. 내가 봉주리 다미님? 잠시만요. 주장 아닙니다. 어? 주작 아닙니다. 어? 진짜 계시네? 저기요. 죄송한데 휴대폰 번호 몇 챗으로 줘보세요. 휴대폰 번호 몇 챗으로 줘보세요. 무거워진 어깨 내게 보이며 주작인 것 같은데? 봉준씨는 현 남친 입장, 현 여친 입장, 전 여친 입장 어떨 것 같으세요? 모바일도 몇 챗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모바일도 몇 채 보실 수 있으세요?
야, 이거 번호, 내가 번호 따는 거냐, 이거? 어? 내가 이거 번호 따는 거냐고. 짜증나게 하지 마라, 진짜. 나 여자친구 있다고 뭘 번호를 따냐고, 진짜. 짜증나게 하네, 진짜.